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7절입니다.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. 아멘. 오늘 본문의 시편 속에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5분 메시지 원고를 쓰면서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. 7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.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.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.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세상 기쁨의 근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. 곡식, 새 포도주. 내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. 새 포도주 항아리째 가져다 놓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고 선언합니다.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. 그 기쁨은 주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었습니다. 영적 기쁨. 그것은 참된 기쁨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. 그는 염소, 양, 소, 낙타, 수백 마리 가축과 재산을 일군 부자였습니다.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, 곡식,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이 주는 기쁨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. 도리어 기쁨의 근원이 근심 걱정의 이유가 됩니다. 그러나 야곱은 그 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. 야곱은 훗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.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의미입니다.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. 일평생 괴롭게 했던 형과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. 형제가 부둥켜 안고 서로 축복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?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,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복된 시간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. 예수님만 바라보리라.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. 나의 모든 것입니다. 선포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을 믿음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덮고도 남는 영적 기쁨,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